능력을 동시에 선보라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. 와, 정말 멋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네, 무대를 보니 뉴진스만의 따라할 수 없는 그 감성.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임명님과 뉴진스의 무대를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청춘. 네. 케이팝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팀마다 맞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희 이번에 시작할 부분은요. 수많은 길을 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걷는 베스트 그룹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. 네, 그 전에 수많은 음악 장르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독보적인